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 도착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는 관계로 행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2023년 통합출범 기념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보시면 저희가 리시버라는 장비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도록 하겠고요. 2번을 눌러주시면 잉글리시, 영어로 여러분들께 통역이 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컨퍼런스, 2부 학술 세미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부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는 오찬이, 2부 학술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만찬이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른 시간인데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2023년 한경국립대학교 통합출범 기념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출범을 기념하여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종성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님은 바쁜 공무로 10시 30분쯤에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도착하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생명과학대학 바타르트 소프트 오웬 제델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회장 겸 금호공대 김상호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허영 부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바랑가시 교육부 타라안 파크 단 가난 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티엔안 병원 위치 크인 마이 연구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경대학교에서 준비한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pleasant day to everyone, especially to Mr. Lee Won-hee, President of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Mr. Park Chong-min, Vice President of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and Mr. Sun Min-sin, Dea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 would also like to welcome the speakers and guests who have come here to share their experiences.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경대학교와 국립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통합대학 출범을 1,400만 농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경국립대학교가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尊敬的韩国韩庭大学李元新校长。 한경대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이원희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의 준비와 시행착오와 또 내홍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185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국립대학교가 40개가 있는데 우리 한경국립대학교는 명실상부 이번의 통합을 통해서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평택에 있던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인 교육에 특화된 대학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경험을 이어받아서 장애인들에게 4년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포용사회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갖게 된 이 지위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자기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2월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통합 축하 주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세미나를 포함해서 교직원이 모여서 우리 내부의 축제로 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입학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축제 날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외부에 공표하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직원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널리 명예를 확산시키고 있는 분들도 모셨습니다. 몽골 농업생명과학대학교 총장님은 우리 대학교에서 축산학으로 박사를 받고 현재 총장으로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나름대로 우리들이 배출한 인재들도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같이 학술대회도 하면서 축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 오셔서 우리 향후 통합된 대학이 복지 관련 정책들, 교육과 연구를 계속 나아가기를 격려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통합의 과정에서 마지막 그 추진체 역할은 안성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안성시장님께서 오주신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출발로 해서 한경국립대학교가 큰 꿈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한국 고등교육에도 새로운 나침판이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운 비전으로 열린 대학,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미래로 가는 대학으로 설정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포용하는 함께 가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시켜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자 합니다. 우리 건배사할 때 곧잘 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하여는 저는 위기가 오고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과 함께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합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하여를 재창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의 멋진 개회사와 그리고 건배제의까지 함께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올라오시는 걸음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성기창입니다. 3월 1일부터는 한경국립대학교 일원으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경국립대학교 통합출범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국립대학 간 통합의 출발을 알리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서 있는 현재의 저의 심정은 매우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통합대학에 대한 발전의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및 초고령 사회 등의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양 대학의 경쟁력 있는 특성을 다각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대학 경쟁력과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극대화하고자 이 통합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통합대학을 기념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양교의 모든 분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양 대학의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이번 국제컨퍼런스 행사는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통합대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대학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한경국립대학교의 시작을 모두 응원과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기창 총장님의 축사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한 멋진 축사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성기창 총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정말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해 주시는 안성시 김보라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한경국립대학 통합 출범을 기념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 안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이원희 총장님, 또 성기창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을 찾아주신 내 귀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경대학은 저희 안성과 함께 성장한 대학입니다. 1939년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설립이 되어서요. 우리 안성의 산업의 발전,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영역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대학하고 함께 통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행복하고 즐거운 삶, 복지의 영역까지도 더욱더 역할들이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사실 한경대하고 복지대학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많은 안성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경대하고
복지재활대학이 통합함으로써 경기도의 대표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두 발을 굳굳이 들고 세계의 여러 대학과 협력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 과정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기쁘게 결정했던 만큼 우리 한경 국립대학이 더 성장하는데 저희 안성 시민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두 대학의 통합이 단순히 대학의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 간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평택과 안성, 지역 간의 협력과 통합으로 성장해서 더욱더 두 지역이 살기 좋은 곳,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이 우리 지역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머리 맞대어 응원하시고 또 의견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경 국립대학의 통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안성시 김보라 시장님의 축사 만나보셨고요. 다음은 필리핀 바탄주 마리아 엔젤스 가르시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시지 못해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테이블에 보시면 동시통역 장비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착용을 하시고 전원을 켜시면 1번으로는 한국어로, 2번으로는 영어, 잉글리시로 저희가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 pleasant day t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Especially to Mr. Lee Won-hee, President of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이원희 총장님과 Mr. Park Chong-in, Vice President 한경국민대학교 박정인 부총장님, and Mr. Sun Min-sin. 아, 그리고 한경대학교의 국제교류부 설민신 학장님,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연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지식을 공유해 주시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3 통합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To celebrate the integrated launch of the Hankyung National 자, 한경 국립대학교와 이 복지대학교의 이러한 통합을 기념하는 이러한 자리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런 현재의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솔루션을 찾을 때만 우리가 성공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d fostering care for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 나가고 그 우선순위에 두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사람 인재가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공동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평화와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그리고 항상 혁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항상 전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반드시 구현을 해서 이러한 발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With this, we ensure a community.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ODA에서 복지정책, 장애인 교육 및 취업, 융합기술 등 통합대학의 미래 비전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넬대학 수전 브레웨어 교수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대신 연설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연결이 예, 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는 Workplace disability inclusion and improving employment 장애인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해서 민간 정부 민간과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역할 그리고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y name is Suzanne Brier. 저는 수잔 브리어고요. 저는 현재 코넬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넬대학교 장애인 고용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께 코넬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치는 뉴욕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정이 있고요.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저희 캠퍼스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이니까요. 민간 정부 자금 받은 대학이고요. Which means that it has an outward facing mission to provide research outcomes to our communities, both near and far. We have a global interest, a global reach, which is why I'm delighted to be with you. 저희의 연구 결과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인류를 위해 봉사합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요. 저희가 학생 수는 약 2만 4천 명이 되고요. 또 교직원 수는 약 1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도서관 수는 22개가 있고요. 4천 개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개의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50개의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양탕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용, 장애인 고용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민간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전문으로 하고요. 연구뿐만 이 아니라 저희는 지식 공유 그리고 모든 퓨전 활동들
event with you this evening, or for me this evening, for you this morning is an example of that, where I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the research that we have been doing with others. We are a very multidisciplinary team, you see, and a photo of our team here. And that is government,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와 공공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고용 서비스 제공자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It is important that businesses be a part of this equation in improving employment outcom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re are disability-inclusive workplac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more easily get into the work environment and stay there and thrive. And finally, because we are each coming from these kinds of organizations, I want to talk a bit about 기관을 통해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고용을 기회를 얻도록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아주 중요한 저희 학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We are in a different environment now because of pandemic.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개인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가 어려운 고용 기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향후에 이런 연구 결과를 향후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오픈소스 툴로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I'm going to focus on just a few things.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Bu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mpact successful employment outcomes. 장애인들의 고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별적인 요인을 보시면요, 장애인의 성격을 봤을 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고용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커뮤니티, 가족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도 부족합니다. I will not be focusing on tha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individual factors. I also will be talking more about the other two factors, which is public policy factors, also impact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ngs like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s, benefits that support the person like social security benefits, work incentives, and healthcare coverage. And then also organizational systems like employer policies and practices,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community employment services that are available in respective contexts like the U.S. or South Korea, 한국과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정책 개발이 있겠고요. 교육 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있겠고요. 인프라 제공이 있겠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있어서 이 모든 것, 이 정책들이 바로 평등한 교육, 고용, 그리고 비차별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고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노동 개발을 통해서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기업들이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1990년에 미국 장애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1990년에 장애인 교육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2017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연방 고용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되었고요. 또 고용 요건을 위한 하청업자의 해당하는 연방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hat has an aspirational goal of 7% of their workforce. 이 법에 따르면 직원의 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한국도 비슷했죠. 2017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가진 그 어떤 사람들도 고용에 있어서 비평등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잡 트레이닝, 그리고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어떤 차별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통해 규제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차별 고용 차별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더욱더 가속화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동력과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기술 교육, 산업, 이 요구하는 지식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프라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장애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고용과 모범 사례인데요. 유엔에서는 UNCRPD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21년 바로 작년이었죠. UN 장애인 포용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장애인들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을 제고하고 각 국별로 규제 요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새로운 재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고용 환경은 각 국가마다 다르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 그리고 여러 요건들도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장애인 포용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을 장애인들이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nd I will be sharing a bit about that with you right now. UNCRPD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고용과 노동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노동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특혜 권리를 철폐하고 노동 조합 설립을 보장하고 커리어 발전을 보장하고 자영업과 기업인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분, 정부 부문이 모두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고용 프로세스에 관한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 고용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모든 고용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은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고용 차별을 당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가는 것, 고용 면접, 인터뷰, 기술 교육 등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그 기관과 정부가 민간기관과 정부 어떤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이 일자 회사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장애인들이 단지 몇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더 많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 효율적인 고용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인 모범사들이 있는데요. 채용과 인터뷰, 고용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장애인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t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know that you want them by having an inviting 그러니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을 개발해서 이들이 고용 환경에 더욱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위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겠고요. 또 리크루터 채용자들에게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면접 과정을 대폭 개편해서 이들이 올바른 면접 환경에서 올바른 차별을 당하지 않는 올바른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장애인 수용성인데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리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요구와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들과 각각 담당자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또 장애인들이 그들의 커리어를 더욱더 개발시키고 그들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진급이라든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외부적인 구조를 마련하여 고용 자원을
고용 자원 그룹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Really, I think opportunities as well as difficulties from the pandemic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 know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and I will talk about that in a minute. But we have also seen innovations coming out of this. There has been a concerted effort in companies as well as more broadly in employment. 혁신, 하는데요. 다양성과 혁신 고용을 도입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고용 과정을 더욱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그리고 유연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고용 직원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서 이를 마련한 다음 장애인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또 그들의 성과 관련에 있어서 좀 더 진보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이들이 올바르게 그들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모든 고용 노동력의 3%만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불평등한 고용 시장, 그들은 불평등한 고용 시장에 놓여 있고 코로나 19로 그것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지금과 이전의 시기와 비교한다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약 1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노동자와 비교해서 20% 그들의 고용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비장애인 노동자들은 14%가 사라진 것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더욱더 장애 노동자들은 비장애 노동자들에 비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들의 환경 또 그들의 고용 현황이 더욱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와 또 이런 다양한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영향은 성별로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학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또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그들의 불안 수준 그리고 우울증 수준 그리고 불안증과 여러 정신 관련된 질환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보다 장애인들이 더욱더 많은 피해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국가에서 롱코비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롱코비드 정책,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을 것인데요. 이것들이 많은 우선순위로 잡히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코비드 시대에는 여러 이들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장애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피로도를 가지는지 통증을 느끼는지 등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그들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그들의 신체 정신적인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고요. 또 유형 근무제를 통해서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환경에서 우리의 도전 과제와 그리고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도전 과제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고용 참여에 있어서 계속해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소외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더욱더 악화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남자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롱 코비드 정책이 도입되면서 많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보건 문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새로운 직원들을 구하는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처럼 고용 형태, 근무 형태가 더욱 유연하게 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학은 이해 당사자 포용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We can assess and refin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포용성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교육과 직업을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장애인 포용적인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고 공공정책 위반자들이 점점 더욱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또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더욱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공공정책의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포용적으로 이 사회에 다시 사회활동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진행했던 한 연구들의 여러 발행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도 이와 관련해서 저들의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벤치마킹 툴이 있고요. 기업들과 많은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온라인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넬 대학 수정 Thank you. This was the Professor Cornell 기조연설 함께 들어보셨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의 방향,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걱정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조연설을 듣기 전에 오늘 정말 바쁘신 공무 와중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태영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시간이라 경기도에서도 긴급한 또 주례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치고 오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코넬대 수잔 교수님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서 매우 중요한 기조 연설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연설의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구해서 저희의 정책 사안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과제로 만드는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통합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서신 저희 오랜 자치분권 운동 동지이신 이온희 총장님 애마인스였고 또 이런 성과를 만드는 데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큰 일을 하셨다. 그리고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한경대 위상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앞으로 중요해지게 된 것을 매우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여해 주신 우리 김보라 안성희 시장님, 예, 저하고도 늘 긴밀히 안성희 씨 현안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안성희 시장님 그리고 이종성, 예, 의원님 오늘, 예, 기조 연설을 위해서 또 오셨네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시는 많은 외빈들 그리고 또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경대학교 지난 82년 동안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한국복지대학은 지난 21년간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을 이뤄왔습니다. 이 모두는 두 학교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학교는 국립한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돼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전환점을 거치는 동안 이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두 학교의 결단 통합에 대해서 저희는 치열을 하고 그 결단이 매우 돋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변화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대학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더욱 발전하고 생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 요인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 우뚝 설 한경국립대학교, 예, 길을 만드는 대학, 또 경기대표 국립대학이라는 통합 비전과 또 열린 대학, 함께하는 대학,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 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목표하에 새로운 시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웅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회의 수도 경기에서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 기회를 국립환경대학교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통합 출범하는 한경국립대학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경대학교 통합 출범하면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염태영 경제부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들 기조 연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리시버 장비를 이용하시면 1번으로는 한글, 2번으로는 영어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해드리고 앞쪽에 저희가 또 자막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수화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해드리고요. 우리 다음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님이신 우리 이종성 의원님의 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몸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래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대표님께서 아 나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아이컨택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대학교 또 한국복지대학교 두 대학이 통합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대학교 84년의 역사 그리고 복지대학교 21년의 역사가 통합해서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경륜과 또 경험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큰 동량들을 많이 길러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특히 한국복지대학교는 오랜 동안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을 그 꿈을 실현해온 그런 정체성을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 한경국립대학교 통합대학교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인재 양성과 역량을 훌륭하게 길러주는 그런 대학으로 발돋움 하기를 바라는 바에서 우리 제가 오늘 기조 강연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섰습니다. 네, 환경국립대학교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핵심 분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대학교가 농업 분야로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 복지대학교가 통합하면서 복지 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를 또 핵심 과제로 했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IT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K 반도체라든가 IA 이제 그런 AI 분야 등 다양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그런 대학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그런 정책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아시다시피 개인 그리고 집단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자원이나 그런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또 혼자서는 이런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 개인 그리고 단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정치들을 정체성 정치라고 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또 각 산업계의 정치 참여들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바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장벽, 또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빚어진 장벽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교육, 의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또 아까 앞전에 기조 강연에서 말했던 고용기회 감소, 또 소득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차별과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노력이 그만큼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당사자의 정책 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2004년에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글로벌 장애인 운동 슬로건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는 우리에 관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어떠한 결정이나 정책 등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사자라는 개념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사자라는 것은 특정 문제, 상황, 그리고 정책 및 제도 등에 관련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런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 또 우려 사항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당사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당사자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협상, 그리고 협력뿐만 아니라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정책 참여 보장은 소유된 공동체의 권리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협의로 이어져서 바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정책 참여 보장을 통해 권력의 구조 그리고 역학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모두를 위해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책 참여 보장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그리를 위해서 이제 정부나 각종 조직이 약자에게 다가가서 소외된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책 수립이라든가 정책을 계획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라든가 규정들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위반자가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UNCRPD 아까 이 앞전 그 기조 강연에서도 아마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고용과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UNCRPD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당사자의 정책 참여라든가 보장에 관해서도 UNCRPD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일반 논평 7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단체의 정의를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단체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또 정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은 이런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의 어떤 종류에 있어서도 각 단위별 장애 유형별이라든가 직역별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들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 단체의 어떤 역할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단체의 활동 내용 정체성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논평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 단체와 이런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을 위한 이익과 장애인을 위한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UNCRPD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대표단체를 통해서 긴밀히 이제 협의하고 참여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국제인권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가 시민적, 정치적 당연한 권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재정까지 지원을 해서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까지 UNCRPD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자들을 위한 정책 활동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이제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당사자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치 세력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정치 세력화는 더 큰 대표성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대리권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사자의 정치 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자 집단의 수를 확대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구심체의 역할 수행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책 결정에 소요된 공동체의 목소리를 좀 수렴하고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 그런 책임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지원하는 데 추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화는 정치 참여 능력을 강화시키고 약자들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등 사회문화적 활동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형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적 자유 그리고 인권 보호와 같은 환경적 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요소의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 그리고 조직 또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바로 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은 저소득층 또 소수 집단 그리고 장애인 같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높이고 정부력을 갖춘 청년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 중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직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선 기조 강연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직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야말로 모든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개인들의 사회활동이 이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이야말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둘러싼 이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가 적극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취감,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대학의 활동을 위해서 대학 운영을 통해서 비전과 철학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그리고 가치관의 정립과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학은 비전과 철학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는 개인의 지식, 신념, 가치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개인과 조직 발전의 핵심 과제이고 또 개인과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사회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활동이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일체의 과정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유의 평등 그리고 통합 그런 포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통합을 위해 장벽을 허물고 보다 응집력 있는 사회를 촉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주택, 교육, 고용, 보험 그리고 서비스 접근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 활동 그리고 대안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의 비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활동이 특정 집단을 소유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평등 그리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통합이야말로 사회적 배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이고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당연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 교육이 이런 인재 양성을 통해서 또 이런 사회적 약자의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또 평등하고 그런 공동사회의 목표를 향해가는 그런 중요한 중심 주춧돌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경복지대학교 통합대학으로 출범하게 된 점을 깊이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경복지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동량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귀중한 학교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이종성 원내 부대표님께서 이렇게 PT 자료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마음에 담은 기조연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바람가시 프랜시스 앤토니 가르시아 시장님의 연설이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저희 잠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A dream doesn't become reality through magic. It takes sweat, determination, and hard work." His words echo what Balanga City has done. It all started with a dream to be a world-class university town. 2020년까지 대학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Salamanca 대학, Cambridge, Stanford 같은 도시 타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지역 관리들,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발랑가는 필리핀 바탄주의 주도인데요. 수도로서 스페인 타운의 레이아웃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요, 시티 플라자가 있고요, 교회, 상점들, 그리고 기본 상품들을 사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영향이 또 일어나게 됐죠. 지금 보시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도 그대로 모습을 보이는데요. 70년대의 모습이 있고요, 10년, 최근 10년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어업이라든지 농업의 많은 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이런 상점들이 성장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세금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200만 파소 손실을 겪었고요. 2008년에 많은 손실도 겪었습니다. 도시 환경도 악화되었고요. 그 해에 수입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111평방킬로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산업은 농업, 어업,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산업 구역이 있는데요. 수빅 베이 포트 에리아에 있습니다. 또 플라크 경제 구역도 있고요. 또 바탄 항만도 다 1시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은 처음에 저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앵글로서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중공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 바탄은 사람의 투자하기로 저희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경제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는 지식의 보루가 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더 발전을 각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치 역시 메트로 센터와 인근에 있었고요. 이런 러닝 센터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도 많은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유니버시티 타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발랑가 시티는 이런 대학 도시가 되면서 목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전과 미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비전과 미션이 만들어진다면 발랑가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바로 발랑가 유니버시티 타운 2020이었습니다. 지식의 보루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2020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전을 먼저 선언하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많은 조치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성장 센터를 도심에 만들고 도시 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성장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가족 기반의 도시를 만들고 러닝 센터,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참여적도 추구했고요. 일종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이었죠. 캠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살라만카, 스페인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유니버시티 타운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교육과 교수들, 학생들에게 또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도서관, 네이처파크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러닝 허브를 각 빌리지마다 개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서 프리 무료 와이파이 포켓 파크 그리고 발랑가 도시 정비 등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미션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더 참여 이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이 비전을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셀레나 주니아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도시 개발자를 초빙했습니다. 유니버시티 타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요. 8만 헥타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 바탄 프로비셔널 캐피털 컴파운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 유니버시티 타운의 기반이 그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교육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필요한 것, 도시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만들고 비전을 설립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그런 점에서 발랑가 시는 MOU를 맺었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기관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이 MOU를 통해서 퍼포먼스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PBGS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 시스템은 참여 프로세스고요.
Good governance와 모범 사례 들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각 개인과 기관에 대한 교육 제공, 그리고 도시의 공공의 선, 그리고 나아가서 필리핀의 공공의 선을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여러 많은 전 세계 기관들이 그들의 로드맵을 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도시의 전략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계획, 우리 도시 계획들과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도시 시 정부에 의해서 이행되고 발람과 2029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세계 월드클래스 대학 타운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조직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창의성 교육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모아서 이 당사자들과 시민들을 함께 모아서 이 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많은 도시관리들, 시민들, 함께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협력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와 우리 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이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해마다 하는 프로그램들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요, 먼저 러닝 바람개비 위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7년에 개시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에서 그리고 시의 모든 부서가 1년에 딱 한 주만큼은 도시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시민 시민들이 더욱더 관계를 동독히 하고 시민들이 도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과 기술 그리고 교육, 튜토리얼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멘토링 세션도 진행했고요. 또 클리닉, 찾아가는 클리닉도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했습니다.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시장과 조이 가르시아 시장님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학부모들에게 올바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육아와 아동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토픽이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요, 유니버시티 타운 서밋인데요. 이것은 이틀간의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듀케이션 서밋인데요. 이 역시 이틀 동안의 서밋이었고요.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 하는 행사였습니다. 시의 교육부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바탕싱잉 대회가 또 개최됐는데요. 노래자랑 대회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샵 형태로 5일 동안 진행됐고요. 학교가 쉬는 기간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시와 교사들 그리고 바탕과 국립고등학교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과 시각예술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과목들이 늘어나서 기술과 사진 그리고 그래픽 아트도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듀크인데요. 이건 역시 시 여러 파트너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독서 요법을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했고요. 태블릿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현대 기술에 친숙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캔 아카데미 세션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가바이 칼라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교 강사들과 도시 교육 담당자들이 모아서 엑셀런스 디벨로먼트 오피스와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20일간의 튜토리얼 세션을 거쳤고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과학과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The Fund Run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했는데요. 이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 행사였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한 행사였고요. 지금까지 1,5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스콜라 응바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주지사여서 엔리케 가르시아 주지사님께서 만들어냈던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는 바탄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의 학생들이 총 12,000명의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도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에 적정한 환경과 비전을 수립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퍼블릭 마켓을 다시 재정비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연장하면서 또 더 새로운 건물을 추가했습니다. 아케이드와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아케이드를 개설을 했고요. 여러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퍼블릭 마켓 공공시장인데요. 이것은 작년만 하더라도 4,200만 페소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갈레리아 빅토리아 몰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오래된 아케드였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2,400만 페소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900만 화소의 부동산 임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플라자 호텔도 지금 있는데요. 1억 800만 페소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발랑가시티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통도 개선을 하고 유네스코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이 저희 발랑가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요.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죠. 또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사회들도 함께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하면서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2011년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시에서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비정부기관 그리고 CEO, NGO들과 모여서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아래에서 새로 발랑가이의 발랑가이 러닝허브가 개설되게 됐습니다. 이 러닝허브의 목표는 보조교육을 제공하고 컴퓨터 기술 그리고 인터넷을 제공해서 컴퓨터 기반의 학습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랑가이 러닝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는 다양한 지원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했고요. 또 전자책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17개의 발랑가이 러닝허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까지 약 30만 명에 달하는 누적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숙제 그리고 여러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발랑가 국립고등학교의 러닝허브를 만들었는데요. 이 허브는 대안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산 국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발랑가 초등학교에서도 이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러닝 허브들은 컴퓨터 시설들을 통해서 필리핀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부 발랑가시와 협력해서 더 많은 앞으로 더 많은 러닝 허브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도시의 노력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최신의 기술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고 디지털 빈곤층과 디지털 부유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태블릿 베이스 학습 프로그램, 그 독해 프로그램이고요. 2016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해력을 개선할 수 있고요. 거의 3개월 동안 킨들 파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문해력을 더욱더 심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The group is divided into two classes, one for grade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3학년 학생, 두 번째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은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Focus was given and still being given curbing the pandemic and ensuring 팬데믹에서 많은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이뮤나이제이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가장 높은 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상 보건 시스템을 발족해서 1년 365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앰뷸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앰뷸런스에 의사가 대동해서 시민들에게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는 최근에 발랑가 국립 소방 소호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두 새로운 소방차를 구입했는데요. 하나는 로센바우어고요. 하나는 한호버 소방차입니다. 이 만 리터의 탱커를 가질 수 있고요. 아주 첨단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소방차입니다. 30m 높이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도시의 비전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발랑가 스마트 유니버시티 타운 2023입니다.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에 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2003 이 유니버시티 타운 구축입니다. 이런 새로운 비전과 6개의 영역을 통해서 저희는 이 목표를 추구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스마트 가버넌스. 이 스마트 가버넌스는 온라인 트랜잭션 증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피플 두 번째고요. 기술에 능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스마트 인바이러먼트가 또 있습니다. 친환경 스페이스 공간을 제공하고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도시 내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스마트 리빙은 삶의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우리는 디지털 시티로 변화해서 기술, 정보, 통신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디지털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IT 기반의 IT 산업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를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any part of the province, including in the city of Palanga, 팔랑가 도시의 문제가 바탄의 자유항 지역에서 지금 여러 또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것이고요. 더 시설도 개설할 것입니다. 개선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인터링크 다리 건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32km의 다리이고요. 케이블 두 개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발랑가시는 메트로 마닐라와 대등한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4천만 명의 인구와 연결될 것이고 필리핀의 경제 성장 그리고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랑가 시티 비전의 실현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의 발랑가 도시의 모습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이 필요했고요. 한때는 낙후했던 도시가 이제는 아주 활기찬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발랑가 시티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발표가 됐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람가시 프랜시스 앤토니 가르시아 시장님의 연설 함께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휴식 시간을 10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특별한 시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원희 총장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신 감사한 우리 명예 교수님들이 직접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우리 장례 불 좀 켜주시겠어요? 불 좀 켜주시고 우리 이원희 총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통합 축제 행사에 그 필리핀 발랑가 시티를 한참 설명을 해서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아주 의욕적으로 글로벌 창의 인재 학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정원외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학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1호가 지금 바탄 주에 있는 발랑가 시티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오는지 어떤 협력을 할 건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경대학교 옛날 안성산업부터 해서 지금 한 40여 분의 명예 교수님이 계시고 지금 열렬히 40분이 같이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측에서 꼭 제가 연락을 드리라 했고 오늘 정말 어렵게 우리 후배 교수들이 어떻게 학교를 잘 이끌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선배 교수님들 순서를 모르는데 그냥 뭐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양해해 주시고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바로 계시는 유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고 또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우리 한경대학교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또 새롭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대 최일신 총장님 계실 때도 이 통합을 양대학의 통합을 무던히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원희 총장님 3년간에 걸친 수고 끝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어진 이 자리가 결코 역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참다운 자리로 거듭나고 앞으로 더욱 민족의 횃불이 되어서
전 인류의 복지와 모든 삶을 새롭게 갖고 가는 요람으로 재탄생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순간 생각해지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의 선구자이신 그 설문 선생님께서는 선지 선각자, 부지 불각자, 그리고 후지 후각자 이렇게 셋을 이야기하면서 선지 선각자는 앞을 내다보고 헤쳐나가는 그 사람, 가르쳐주면서 나가는 사람, 후지 후각자는 그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 부지 불각자는 가르쳐 주어도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사람. 20년 전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선구적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정말 앞으로는 학생들을 책임을 지고 생계를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을 책임을 지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저도 여기에 명예교수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봤습니다. 긴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래간만에 인사를 하시니까 옛날 강의하시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시는 듯합니다. 그 지금 우리 수화와 점자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쓰시면 아주 상당히 통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홍한표 교수님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여기서 정년 퇴직하고 현재 안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경대학교가 저 일생의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안성에서 나서 이게 안성 중학교, 안성 옛날 농업 고등학교, 안성 산업대학교, 한경이란 이름을 붙여서 한경대학교로 이 발전 과정을 직접 여기서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 긴 말을 하지 않겠고 한경이란 이름을 붙일 때도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한국 유일의 경기도 국립대학교다 하는 이름으로 붙일 때도 많은 어려움 논란이 있었던 것 이것을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한경 국립대학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있을 때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했던 것을 이원희 총장님께서 직접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가 거점대학교로 1400만 경기도의 대표 대학교로 거듭거듭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강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학교 재직하던 교수님 연대 출신 교수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연대 총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대 총장님이 그 신랑을 소개하는데 유일대학교 교수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한경대학이지 유일대학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유일자를 빼고 환경대학만이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인류대학이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또 와보니까 학교가 인프라는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뭐 조금 부탁드린다면은 콘텐츠를 뭐로 채울 건가 조금 걱정되는데 재직하는 교수님들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조규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규성입니다. 제가 2016년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원희 총장과 우리 학교 교수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한국복지대학교 총장님께서도 큰 결심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정말 크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통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까 유희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가지고 이제 통합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구나. 저도 학교에 재직하면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경대학교하고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3월 1일서부터 새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큰 발전을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학교 발전을 격려도 해주시고 또 깔끔한 질책도 해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분의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 간단하게 제가 티타임을 하면서 향후 제가 교수회장님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교수회관에 우리 명예 교수님 간단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게 학교에 와주시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희 총장님께서 직접 명예 교수님들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함께 하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기조연설 장시간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기조연설 2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컨퍼런스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식사가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셨다가 다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이 지금 12시 1분인데요. 11분에 저희가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 휴식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해서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고요. 오늘 통합 출범을 위해서 기조연설 준비해 주신 분들의 함께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필리핀 바탄 피니슐라 주립대학교 엠마뉴엘 카벤토 마카라이그 부총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 pleasant day to all. First, 안녕하십니까? Allow me to extend my greetings to the officials of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한경대학교의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국제대학교와 한국국립대학교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e purpose of a university is to be a guardian of reason. Inquiry and philosophical openness, 이성과 탐구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그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탐구를 보존하는 것도 그 역할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존재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변화해 왔습니다. 진화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요. 이제 대학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역할을 확장해 왔습니다. Our university, the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학이 이제 대학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바톤 페니슐라 주립대학교는 195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인재를 배출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요. 이후에는 그 바탄 주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To focus on instruction, 교육이나 research, 연구나 extension and production. 그 외 사회적인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탁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한데에 묶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사회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창조 지식과 기술 혁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탄 대학교의 사회 교육 팀은 지역 사회, 특히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 부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회 소외계층의 어떠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의 청소년들, 여성, 실업자,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특히 재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탄 지방의 전역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영어로 PDL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재소자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교도소의 제도 재소자를 관리하는 그 BJMP라는 필리핀 교정청이 있습니다. 필리핀 교정청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당히 강력하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도 그 이 재소자 아니면 전과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역의 한 언론에서는 한 조사에서 한 기사에서 감금의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어떠한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는데요. 수년간 수감된 이후에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낙인 문제 외에도 그리고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도 많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정을 갖게 되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소자나 정과자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에서는 투옥과 이런 수감자에 대한 그 심적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잦은 수감 생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결국 이는 자존감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낙인 찍히고 그리고 사회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 위축도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The traumas that many families are likely to go through, 가족 구성원들은 사실상 이러한 재소자들 정말 구성원들 역시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재소자들은 대부분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 lack of concern for the future, 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And those perceptions made even worse the condition of the PDL. 이러한 재소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소자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실상 이러한 감옥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정시설은 사회적으로 버려진 One of the major programs of the BJMP is the PDL's welfare and development, which encompasses the total well-being while they are incarcerated. And preparation for their eventual integration o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Anchored on the mandates of both institutions, the extension program for the PDL of BDJ or Bataan District Jail started way back 2010.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ope Behind Bars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수감 기간 중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필요한 준비를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재소자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뷰티케어 자격증이나 제빵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의류봉제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가정관리 국가 자격,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소자가 출소 후에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직업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소자들이 다른 잠재적인 일반적인 구직자처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훈련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교육을 받고 관련돼서 시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재소자는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를 함으로써 잘 수료를 하고 나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재소자들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소자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기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희망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이 프로그램의 목표겠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편 또 생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재소자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감 기간 중에도 가정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 가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 프로그램의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교정청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 인쇄나 미용 아니면 양초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생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수하면서 재소자들은 도덕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수감 기간이 마무리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러한 이 지역, 이 구역 내 교도소 내에 거의 두 개의 베이커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수감자만 남자가 1,200명, 여자가 14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건강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희가 학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한 이후에 수료증이나 아니면 졸업장 그리고 학위 등 어떠한 일을 인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은 관할 기관으로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목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를 통해서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의 척도를 우리가 잰다고 하면 결국에는 재소자가 수감 기간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삶을 사냐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 측정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수감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인권단체에서 사실 교도소, 우리 필리핀의 교도소가 상당히 과밀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과밀한 교도소에 있는 이러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약자들을 석방하라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3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1,800명의 이 수감자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석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석방을 하였고요. 자,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설이 사실 문을 닫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인 낙인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대우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는 재범률로 다시 또 다른 재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하더라도 전과자라고 하면 그 전과자라는 낙인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이로 인한 어떤 상처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팔을 벌려서 이들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버티면 결국에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끝나기 전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그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러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을 우리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바탄 피니슬라 주립대학교 우리 마카라이그 부총장님의 연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이것으로 저희들 2023년 환경국립대 통합출범 기념
일부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이원희 총장님을 선두로 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계단은 무대 우측에 한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만 이용하셔서 무대 위로 모두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자, 무대 위에 올라오실 때는 계단만 이용해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경사면은 올라가지 마시고요. 계단만 이용해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저희 총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올라와 주시죠. 자, 올라오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진 촬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찬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교내에 학생 식당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찬 후에는 이곳 복합관 4층에서 국제교류 연구성과 국제화를 위한 학술 연구, 사회적 약자의 재활, 치료, 교육, 융복합 시대 대학 교육 등 통합대학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오찬 후에 공관 4층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하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예식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활짝 웃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한경국립대학교의 힘찬 앞날을 위해서 환한 미소로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좀 중앙으로 교수님 우리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고 앞에 보시면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중앙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경국립대학교 하면 화이팅이라고 오른손을 드시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한경국립대학교!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죠.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2023년 한경국립대 통합출범 기념 일부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교수님들께서는요, 오찬을 위해서 학생 식당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